다음으로 찾은 특별한 식당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뭐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예. 어떤 요리인가요? 예, 분자 요리입니다. 분자요? 그 화학 용어 그 분자 요리요? 예, 맞습니다. 분자 요리입니다. 분자 요리라고 아시나요? 음식의 질감 및 요리 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창조하는 것인데요. 제주 최초의 분자 요리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화건 셰프님을 만났습니다. 주방이 아니라 마치 과학 실험실 같죠? 이곳에서 어떤 분자 요리가 탄생할까요? 첫 번째, 바로 감귤면. 아니, 근데 지금 재료가 도구가 막 주사기도 있고. 예, 예. 아니, 그 음식 만드는데 이게 필요한가 봐요. 예, 이번엔 저기 감귤면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감귤면을 만드는데 이런 재료가 필요하군요. 분자 요리는 음식 재료의 본연의 맛에 화학적인 변화를 통한 색다른 맛을 추구하는데요.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100% 감귤 원액을 감귤면으로 탄생시키는 과정. 주사기로 쭉 뽑아내면 진짜 이거 스파게티 면 같아요. 색깔도 예. 그렇고 어머, 어머 좀 이렇게 어머머머머 와 진짜 신기해. 질감은 진짜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익힌 스파게티 면.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 뭐 이거 너무 쉬운데 아까는 감귤면이었는데 이거 감귤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색깔도 딱 보니까 감귤색인데. 아 요거는 네. 감귤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예. 한치 무례입니다. 아니 한치 무례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요? 이것 봐 이것 봐 샤베트처럼 막 녹거든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딱 여름에 먹었던 그 맛인데요? 아이스크림에 웬 한치가 있나 하셨죠? 한치 물의 시원한 맛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화건 셰프가 구상한 요리인데요. 모양에 놀라고 맛에 또 놀라는 다양한 분자 요리의 세계. 메뉴도 모양도 한계가 없습니다. 제주가 고향인 화건 셰프. 제주 식재료를 이용한 분자 요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건강하고 맛있게 탄생하는 화건표 분자 요리.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 더욱 반가운데요. 저희 이제 꿈이 정말 미슐랭 원스타를 받는 그 커다란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향해서 항상 달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지켜주고 싶어요. 예, 수비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욕조 안에 일정한 온도로 해서 네. 예, 익히는 기술입니다. 예, 물에다 익히면 안이 골고루 다 익고 예, 수분이 이제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게 수비드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년간의 노력이 깃든 분자 요리 중 대표 음식. 재료에 대한 기본 지식과 치밀한 계산에 의한 정확한 온도, 균일한 열 전달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분자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 연기는 이제 애플나무를 태워서 어떤 극적인 연출 효과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불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훈제 향을 이제 살짝 입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접시 위에 모든 재료는 다 시식이 가능하답니다. 분자 요리 알고 보니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시식 시간. 감귤면 맛은 과연 어떨까요? 딸린 맛이 아니고 진짜 스파게티 같아요. 치즈가 감싸진 스파게티 같은데 감귤 향 퍼지면서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진짜. 오, 또 이런 맛이 나오지?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세요? 예. 그동안 먹은 스테이크 맛이랑 미묘하게 다른데 너무 이런 거 맛있어요. 달걀 노른자같이 생긴 이건 망고 구체라는 건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수천 번의 시행착오와 오랜 기간의 연구로 탄생한 망고 구체입니다. 모습도 예쁘고 맛 역시 으뜸이었는데요.
골프선이 쫙 터지는 것처럼 그냥 안에 망고집이 쫙 나오고 겉등이 젤리처럼 쫄깃쫄깃하고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특별한 요리로 수놓는 즐거운 시간 이곳에서는 분자 요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는데요 오감 만족 분자 요리 정말 매료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